무슨 바스지 브라 바보짝대나? 무슨 바로 바주로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게르모스 오모 베베 막 이런 거. 게르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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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허야 허야. 유아가 또 짱이지. 애들아 다 알지? 몽환하면 난 거. 몽환 이퀄 유아잖아. 오! 근데 더 뭘 말해야 되지? 그냥 눈에 초점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몽환은 눈에 초점이 없는데? 어, 누굴 보는지 모르는 거. 지금 나 보고 있지?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상민이 보고 있어. 아, 진짜? 아니, 그 우리 언제야 저기 설특집 때 유아 그 몽환 어머나 기억하지?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하겠지만 몽환하면 유아. 그러니까 유아가 간판 스타다. 유아! 유아! 아니 근데 유아 사실 혼자 너무 쳐. 어? 혼자 너무 쳐, 너무 쳐. 왜? 우리는 그룹인데 사실 혼자 너무 약간 초점이 너무 없어서. 약간 그래서 난 좀 힘들어. 내가 옛날에 숲의 아이를 좀 따라 쳤다가 아,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어? 진짜? 너무 비교. 이거 사실 되게 이렇게 누워야 돼. 언니나 하면서 깬단 말이야. 맞아.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들. 어느 날 하면서 똑같이 보면 같은 자세로 같이 깼어. 언니나 하면서 깼는데 유아가 딱 깼을 때 분명히 이렇게 요정이 이렇게 딱 깬 것처럼 예뻤어. 아기 동자처럼 귀엽구만. 아기 동자처럼 귀엽구만. 아기 동자? 아기 동자? 야, 미리야, 아기 동자? 야, 야. 아니, 비슷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유아야, 너. 귀엽잖아. 유아는 숲의 아이고. 아니, 너는 아기 동자야, 노래 제목이? 너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치. 야, 아기 동자는 좀 거리가. 유아 버전부터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 어, 몽환적이다. 여기서 숲 같아. 숲이 그려주지. 숲 같아. 자, 이제 나랑 봐봐. 나랑 너가 똑같이 했어. 똑같이 할 거야. 진짜로. 궁금해. 여기까지 똑같아. 변한다 보다. 변한다 보다. 지금. 승희 하나. 승희 마이크 고단했나 보다. 마이크 고단했나 보다. 어, 아기 동자님 오셨다. 동자님. 그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팀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안 맞게 돼. 이게 너무 혼자 근데 기본적으로 유아가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 천송이라. 천송이로 불리는 아이야. 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근데 왜 천송이야? 그러니까. 약간 말투 때문인 것 같아. 말투가 어떤데요? 잘 맞을게요. 언니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요. 언니 내일 모레 제 생일이에요. 진짜? 미리 생일 축하해도 돼? 진짜? 미리 생일 축하해도 돼? 진짜? 생일 축하해도 돼? 야, 저 깜깜한 밤에 선글라스 끼고 뭘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지. 강판스타니까. 아니, 당연히 강판스타니까. 아니, 진짜 전지현인 줄 알았어, 순간. 아니, 본인의 또 다른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누가 봐도 근데 물밖에 없었어. 뭐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서 뭘 주고 싶은데 차 안에 물밖에 착하다. 없는 거야. 정말 샘물 그래서 샘물? 정말 샘물 그래서 샘물? 샘물이래. 밑에 먹는 샘물로 써있어. 먹는 샘물로 써있어. 정확한 단어예요. 맞아. 샘물 나눠준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저번에 내가 사진이랑 같이 거기서 만나서 밥을 먹어서 있는 전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뭐 효정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유아가 이게 방송이 이렇게 어떻게 돼? 그래, 안 좋은 말 하지 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즘 그나마 사람 됐다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전에는 뭐 그 아니었지. 효정이가 좀 설명을. 내가 데뷔 초 때 사실 제일 힘들었던 멤버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 그러면 옛날에는 아우 누가 뭐 힘들어요.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아가 가장 좀 쳤던 것 같아. 왜? 좀 뭔가 언니 나는 빨간색인데 왜 언니의 파란색을 나
나한테 이렇게 스포이드를 넣으려고 해?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 아, 내 성격은 원래 이런데. 네. 그래서 빨간색이 애한테 왜 파란색을 주입할? 그거는 꼰대죠. 열심히 맞아. 열심히 해야 될 시기였잖아 우리가. 딱 그리고 그 열심히는 하지. 우리 세상 얼마나 힘들었겠니? 말도 뭐야, 열심히는 하지. 계속해. 연습하는데 하는데 언니가 어떻게 했냐면 언니가 연습 시간을 딱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를 물들이려 그랬어. 그렇지? 그게 너무 싫었어. 나는 심각한 문제네. 우리가 만약에 10번을 했는데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20번 해야 돼?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얘도 약간 비슷해. 왜냐면 나는 솔직히 양보단 질이야. 근데 질 있게 10번을 했었으면 내가 20번을 한다는 얘기 안 하네. 질 있게 10번을 했었으면 내가 20번을 한다는 얘기 안 하네. 지금 보니까 유아 살짝 디스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다시 효정이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유아한테 문제가 없다. 아니야. 그리고 유아가 사회성 얘기하는데 사회성은 내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여기 증인 있잖아. 우리 옛날에 유아랑 같이 닭 키우는 저기 예능을 했잖아. 사회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때 문제 있었어요? 문제 사회성에? 저는 제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다 가리킨 거야. 사회성에 문제 있었던 거는 당신이었지. 당신이었지. 사회성 본인입니다. 와, 아주 가만히. 가만둬. 어쨌든 회사에서 효정이를 리더를 시킨 이유는 있네. 그렇지. 확실히 있네. 근데 유아가 나의 파란색이 물들어서 요즘에 보라색이 돼서 어디에 이제 스케줄을 가는데 숟가락을 다 놓고 먼저 인사 가져가더라고. 그럼 좋아졌네. 좋은 효과네, 유아. 그게 왜냐면 이제 간판 스타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준비된 거지. 유아에서 성인이 됐네, 이제. 준비된 거야. 이제 바꿔라. 그래. 애들이 벌써 나한테 다 동일하잖아. 아, 나의 지지자가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어울려, 어울려. 근데 나랑 같이 한 시간만 내 얘기 들으면 다 저기 봐, 빠져든다. 저기 봐, 빠져든다. 뭐야, 뭐야. 막혔어, 내렸다. 대단한 사회성이야. 야, 그리고 마지막 자기 옆에, 자기 옆에. 네가 왜 간판스타인지 얘기를 해봐. 아니 나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이 간판이잖아. 전국 노래 자랑 때부터. 그렇지. 예능이 사랑한 명세 상부 간판스타지. 나 예능인으로서. 아영에서 내가 진짜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 맞아. 영상을 함께 볼까? 그러자. 아 진짜 있어? 아 진짜 옛날이다 이거. Let's go! 열심히 했어 우리 승희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오마이걸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능에서 정인구씨 활약을 했니? 승희 부담이 됐어 단체 예능 할 때? 나는 진짜 부담이 됐고 단체 예능으로 나오고 싶어서 더 부담이 됐었어. 착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상 나왔을 때 막 나 피카츄하고 EDM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니까 유아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팠대. 내가 막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대. 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뺏겨가지고. 몽환 비트박스가 있었네, 몽환 비트박스. 몽환 비트박스가 있었네, 몽환 비트박스. 몽환 짜라는데 몽환 짜라는데 수첩에 있는 거. 아, 몽환 비트박스 있었네. 몽환 비트박스가 있었는데 피카츄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 몽환. 눈 수첩 빼면 돼, 거기서. 몽환이 터트리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몽환이 시간 되냐, 몽환은. 몽환이 노래할 땐 좋은데 예능에서 몽환으로 뭐 할 게 없어요, 나 계속. 그래서 원래 근데 승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많아. 맞아. 관찰하니까 흉내를 잘 내는 거야. 맞아. 멤버들도 완벽하게 따라해, 지금. 승희 혼자서 다 해. 맞아. 누구 따라할 수 있나? 나는 일단 내가 샤아 그 수페아이를 되게 많이 따라한다. 유아, 시아. 유아가 수페아이 할 때, 춤을 출 때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춤을 그냥 이렇게 맞춰.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맞아. 맞춰. 근데 얘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 맞아 맞아. 손끝까지 어깨부터. 아, 맞아 여기가. 맞다. 너무 무서워. 엄청 크게 크게 움직이는 멤버 중에 꼭 한 명이 있구나. 어느 그룹에나 한 명이 무조건 있어. 무조건 한 명이 있어. 리미나. 아 얘는 기분 좋을 때 난 약간 좀 그러니까 이상한 의성어 같은 거 좀 많이 내는 거 같아. 약간 우미 세르바루 우츠쿠브라바비 빵 세르바루 우츠쿠브라바비 빵. 난 진짜 모르겠거든 근데. 근데 약간 약간 난 가끔 모르겠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근데 약간 모르겠어 약간. 그런 거예요. 게르모스 호모 베베 막 이런 거. 게르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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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허야 허야. 언제 정신하는 거야? 누구랑? 화이팅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유빈이는? 아 유빈이는 딱 기분이 정말 좋을 때 퉁퉁이 참고 퉁퉁이 참고 약간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래를 Just you and I 이게 있어 던던댄스 야야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마음껏 crazy crazy 이렇게 있다? 그치?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아 You and I 너를 등지고 떠올라 마음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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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쓰이면 들어도 기분이 어떤지 알겠네. 그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 맞아. 되게 쉽네. 헛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헛동물이라는 게. 아 이게 잘못. 아 그래도 이게 여섯 명이 한 명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들어봐. 헛동물이 효정이 또 몰랐어. 아 몰랐어. 그래서 아, 몰랐어요? 어 우리가 난 저거 효정이 또라이인 줄 몰랐어. 효정이 또라이인 줄 몰랐어? 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진짜 자기들끼리 효정이만 모르게 얘기만 나누고 그래? 그럼 효정이 컨셉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증거 자료를 봐도 돼. 우리가 다 준비해왔는데. 어, 먼저 도전. 우리 다 아, 대박. 저기. 저기. 죄송해요. 컨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 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또 진지하게. 이제 다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그랬어. 원래 리허설 때 그 키노에서 리허설 때 안 웃었었어. 어, 맞아. 안 웃었는데 갑자기 웃음이 막 나는 거야. 그런 표정 짓는 게 어색한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한 거야. 막 팬분들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는데 나 찍히고 있었던 거지. 언니가 항상 웃잖아. 그래서 난 데뷔 초 때 언니는 참 많이 따라 했었어. 맞아. 맨날 언니가 Hey, Cupid, shut my heart. Turn around now, shut my heart. 이런 게 춤이 있으면 언니는 항상 이렇게 웃어. 그래서 진짜 그것밖에 아니야. 야, 김영철 아니야 방금? 진짜 그것밖에 아니다? 아, 나 영철이 형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진짜요. 내가 언니 맨날 해봐, 진짜. 같이 해봐, 진짜 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야, 똑같아. 야, 괜찮구만. 똑같아. 진짜 똑같아. 이렇게 살아, 언니. 개비 초 댄스. 그치, 그치. 맞아, 승희가 우리 다 따라한 영상이 SNS에서 진짜 화제였었어. 어, 맞아, 맞아. 전 전체적으로 이목구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호. 아, 지호? 회장 언니. 이런 어, 맞아. 그러니까, 미안해.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어떻게 저러지? 이런 느낌. 막둥이. 그래, 이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렇구나. 저기 뭐야, 책상 밑에서 찍은 거야? 얘 뭐가 막혀있는 거야? 2층인데, 2층인데. 진짜 친해 보인다. 저기. 그러면, 어, 워낙 친해. 승희야, 그러면 아. 우리 아는 형님 멤버들도 기획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우리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진짜 쉽지 않더라고. 수찬이는 내 이목구비로 사실 안 돼. 내 이목구비로 사실 불가능한 얼굴이라서 너무 크고 아니야. 너무 커가지고 영철이는 나 사실 시그니처 그 얼굴이 있잖아. 원래는 그냥 원래는
약간 이런 얼굴이거든, 어. 영철이가? 방송할 때는 약간 너무 아, 시그니처. 어, 그런 게 있었고, 나 수근이는 나 내가 뭐가 있어? 수근이는 딱 늘 맞아, 맞아. 이렇게 내려와 있고 눈이. 수근이 이거 춤 이렇게 추잖아. 수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근이 이 수근 이렇게 치면은 수근이가. 심지어 야, 내가 프로필 사진도. 야, 프로필 사진도. 또 상민이, 장민이. 상민이는 약간 요런 셀카로 찍었더라고, 상민이가.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밑에 감정이 많았니? 사실 장훈이가 진행이 이제 반장 하나 오려고. 강훈이는 일단 이만 항상 낮은 눈빛으로 이렇게 거느렸잖아. 약간 밑에서 보는 느낌이거든? 밑에서 보는 강훈이는 항상 밑에서 보잖아. 너무 무서워. 아, 승희 미쳤어. 진짜 미안해, 너무 무서워. 그러고 근데 이제 기분 좋을 때. 웃을 때. 기분 잘, 우리랑 눈높이 맞을 때. 응. 지금 앉아있을 때. 지금 약간 욕심 너무 많아.